안녕하세요. 전주 토마토 댄스 박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댄스 입문하신 지 14일차예요. 재밌죠? 저는 사실 배울 때 참 재밌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특히 남성 스텝이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아닌데도 지도자 과정을 공부를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지도자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제 영상을 퍼가도 되냐고 전화가 많이 오세요. 특히 언니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세요. 어떤 모임에 가면 언니들끼리 많이 계시는데 같이 운동해줄 남자 스텝을 하는 분이 없다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많이 많이 가지고 가셔서 남성 스텝 많이 배우세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새로운 루틴 나가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제가 건너가시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 다음에 여성을 한번 보내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손을 바꾸세요. 그 다음에 남자가 꽃게처럼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건너가세요. 셋, 넷, 앞에 보고 서세요. 그냥 걸어가세요. 돈다 생각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네, 여성하고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서주세요.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손 바꾸고. 우리 여기까지 왔죠.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쉬운 동작을 알려드렸을까요? 이번 시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성분이 도는 동작인데 원래는 조금 더 어려운 동작으로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쉬운 것을 제가 병행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성분을 보내드리고 남성이 돌아서 돌아오는 동작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중앙에서 돌아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철로를 건너가서 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완전히 돌아버리세요. 다섯, 여섯 이렇게 찍으세요. 자, 저희는 지도자들은 도는 동작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히 좀 봐주실래요? 이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뒷발은, 오른발은 볼로 이렇게 볼로 뒷굽을 이렇게 들고 볼로 쓰시고 앞에 왼발은 힐에다가 볼을 살짝 들어주시고 볼을 살짝 땅에서 살짝 들어주시고 중심을 한 가운데로 놓으세요. 센터로 이렇게 가위처럼 센터 밸런스로 체중을 여기 가운데다 놓으세요. 그리고 50대 50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우리 부채 피는 거 배웠잖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조금 어려우세요? 천천히 느리게 보기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해서 제가 조금 쉬운 동작, 지난 시간에 우리 남자 450도 돌아나오기 위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는데 이렇게 돌지 말고 그냥 도는 동작도 있어요. 그냥 걸어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내가 배우고 싶은 동작 선택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걸어나는 지금 보세요. 방금 했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는데 힐키스가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 거 그냥 돌아버리세요. 하나, 둘, 그냥 걸어. 네.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거 안 이뻐. 나 이제 조금 할 줄 알아. 이러신 분들은 자, 다시 한번 제가 예쁘게 도는 거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발 갖다 딱 찍으세요. 이렇게 딱 찍으세요. 그리고 체중을 중요한 게 50대 50에다 놔야 돼. 오른발은 힐을 들고 왼발은 살짝 볼을 들어서 이렇게 중심을 가운데다 놓고 여기 이 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돌면 나도 넘어져. 이렇게 돌면 저도 넘어져요.
이게 지구본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 운전하는 것처럼 그냥 가운데다 놓고 놓으셔야 돼. 정면에다가 시선 운전하는 것처럼 중심도 한 가운데다 놔야 돼. 그리고 슝 하나 둘에 하나 둘 그 발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예쁘게 저처럼 이렇게 돌지 마세요. 아 이거 미워. 이거 안 하면 못해. 이것은 힘을 모아야 돼 같이. 자 봐봐요. 여기서도 구심력 원심력이 나와요. 중심축이 있거든요. 자 뒤에 있는 발이 여기 왼발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얘가 속도 조절을 해주셔야 돼. 천천히 왼발은 조금 빨리 딱 모으세요. 모아졌나요?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어려워. 아이 나도 몰라요. 그래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요? 토마토 댄스 가이한테 배웠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실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